앞으로 남은 고등 래퍼는 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? 병원은 올라가야 돼요. 무조건 올라가. 볼리 최아민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서현이 다음 고등 래퍼는요? 광주 전라 지역 최서현. 절실함이 막 느껴졌어요. 떨어지면 안 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훅 그런 거 없어요. 랩 잘 기고 갈 거예요. 랩으로는 제가 다 이길 것 같아요. 랩 하나 가지고. 무대 위에 나보다도 높은 건 없어. 난 항상 멋대로 해.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해. 잘못된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이뤄내내라는 수식어가 붙을 거야. Going back, you know what I'm saying. 미쳐내 드러내 나한테 깎아내릴 건 없어. 스릴을 지켜놔야지. 어 무서운 롤러코스터. 되게 제일 응원하는 친구라서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 고등 래퍼는요 정인 동부시여 유병호. 네,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랩 제일 잘합니다. 비트 주세요. 패자부활전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. 저 뭐 서른 몇 명이었지? 아무튼 그 거기서도 3등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거라고 3등 안에 못 붙겠습니까? 아 얘 오늘 뭔가 일내겠다. 보여줘야 해. We begin the big dream. 아는 지 꿈에 속에 돈 벌었어. 이 동네 떠나려면 멀었어. 내 버렸던 신에게 주방 치려 걸었어. 맨발에 비가 나도 안 생각해. 다음 고등래퍼는요 김강우.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. 머릿속 엉켜있는 생각들을 다 비워. 앞에서 갈짝거리는 애들 머리를 다 꺾어. 성질 건드려 혹여 진짜로 건드린다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. 한국적인 멋 그게 무엇인지. USA feeling 엉성한 액도 정정한 연기. 마지막 고등 래퍼는요 계속 듣고 싶어요. 그 사람의 음악이나 랩이나 무대 여유롭게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. 붙어가지고 좀 더 뭔가를 보여줬으면. 최하민. 무대 딱 섰을 때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딱 눈에 그려져서 머리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.